네, 85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합격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49%가 나왔어요. 약간 쉬운 편이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같이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집합손익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집합손익 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겠죠. 뭐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발생했을 테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뭐 통신비 등등등등 굉장히 많죠. 이 수많은 비용, 그다음에 수익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버리는 거예요. 수익은 수익별로 합치고, 비용은 비용별로 합치고, 그렇게 집합 손익 계정에다가 넣어놓는 것, 이게 이제 집합 손익 계정인데요. 수익은 한대 묶어서, 이제 수익은 대변이죠? 총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비용은 한대 묶어서 총 비용으로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수익 계정, 각각의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에, 이 집합 손익 계정에 대변에 대체한다. 총수익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수익들은 그냥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비용도요. 비용 계정에 있는 그 잔액 금액을 손익 계정에 차변에다가 총비용에다 대체를 시킨다. 그러면 각각의 비용, 뭐 감가상각비 이런 애들은 일단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맞았어요. 3번. 수익과 비용 계정은, 각각의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 계정에다가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0이 된다. 맞습니다. 일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잔액이 0이 되는 거예요. 4번. 손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잔액은 뭐겠어요? 총 수익에서 비용 뺀 거겠죠. 총비용 뺀 거겠죠. 그게 잔액이 만약에 수익이 더 크면 단기 순이익이 될 것이고 비용이 더 크면 단기 순 손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잔액을 단기 순이익 혹은 단기 순 손실 계정에 대체한다. 이게 틀렸어요. 손익 계정의 잔액은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 손실이 맞아요. 근데 이 단기순이익이라는 계정 자체는 없고요. 단기순이익 계정에다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익을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기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얘네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간다. 대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다 틀리고 하나 맞다. 1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예, 맞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시장성이 있는 증권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투자 목적, 단기 매각 목적인 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의 개념으로는 시장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 매각 목적인 증권들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닌 것들을 전부 매도 가능 증권에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상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것이고,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얘네 둘은 맞아요.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게 맞다.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요.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기말에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이다. 땡.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미실현 보유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기말에 평가했을 때, 기말에 평가했을 때 나오는 그 평가 금액을 말해요. 아직 팔고 처분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실현되지 않은 그 이익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당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요? 얘는 정말 임시손익이잖아요. 그래서 실현손익인 당기순이익으로 하면 안 되고 미실현손익인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됐죠? 틀렸다.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뭔가 만기부터가 만기보유증권 같은 냄새가 나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대. 그리고 능력이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뜬금없죠. 얘는 아니고요. 만기 보유라고 자꾸 만기 나왔는데 매도라고 했어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자, 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거 단골 문제죠. 엄청 잘 나오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에 지금 뭐 기초 재고수량과 기말 재고수량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 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라고 하면 뭐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정리를 해드리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조금 문제를 꼬았어요.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뭐예요? 그럼 일단 매출 총이익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겠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 원가.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매출 총이익 관련된 문제는 은근히 잘 나와요.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식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매출 총이익이 높아지려면 매출액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되겠죠.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작게 계산되는 거,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계산시 이익이 제일 크다. 그럼 매출 원가가 제일 작게 계산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매출 원가가 가장 물가 상승 시 작게 계산되는 것. 저는 이제 다 외워놨기 때문에 정답이 딱 나와요. 근데 어떻게 외웠냐? 자, 4번. 4번이 아니죠? 4번이 왜 나왔죠? 물가 상승했을 때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 간의 상관관계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일단 이 순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음의 순서로 쭉 기록을 하면 돼요. 자음의 순서. 시옷. 선입선출법의 시옷.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의 이응. 그 다음이죠. 시옷 다음 이응. 그 다음에 지읒. 그 다음 치읒인데 총평균법 치읒.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히읗이 맨 마지막. 이 순서로 이렇게 일단 적어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자음 순서 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자산과 이익은 항상 같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익이 증가하면 결국에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익이 감소하면 자산도 감소하고 이렇게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도요.
단기 순이익에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법인세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이 크면은 법인세도 커지죠. 이익이 작아지면 돈좀 적게 벌었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도 이익과 방향이 같다. 세 개가 모두 방향이 같은 거예요. 증가하면 가치 증가, 감소하면 가치 감소,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매출 원가는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득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득이랑은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은 이세 개와도 다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깍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개 중에 깍두기다. 방향이 혼자 달라요. 그랬을 때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은요, 기말 재고 자산은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뭔가를 샀어요. 이렇게 사왔다. 세, 네 개를 사왔다. 물가가 상승할 때 사왔다. 그랬을 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팔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 먼저 들어온 것들 먼저 팔렸고, 먼저 팔렸고, 먼저 팔렸고, 얘가 이제 남아있는 걸로 계상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마지막에 들어온 애기 때문에 제일 비싼 애예요. 제일 비싼 애다. 그래서 이 기말 재고자산이 크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후입선출법은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팔려요. 이렇게 이 순서로. 그리고 제일 물가가 낮을 때 옛날에 들어왔던 것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얘가 남아있기 때문에 후입선출법 하에서는 기말재고자산이 되게 작은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게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비교해봤을 때 후입선출법보다 선입선출법이 크죠.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방향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제일 크다. 그럼 자산이랑 이익이랑 비용은 다 똑같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다 똑같은 방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매출원가는 반대다. 그래서 반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매출원가는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자산 정도 이게 원리로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세개다 묶어서 똑같고, 매출원가는 반대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부등호 반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다.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은 후입선출법이 반대로 제일 크고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고,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였냐면, 물가 상승 시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시 매출 총이익을 제일 높게, 즉 매출 원가가 제일 작은 것, 매출 원가가 제일 작은 것, 매출 원가가 제일 작은 것은 선입선출법이죠. 매출 원가가 제일 큰게 후입선출법이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매출 원가 제일 작은 거 선입선출법이니까 문제를 다시 보자면, 매출 총이익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응용해서 매출 총이익으로 물어봤지만, 방금 전에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골 문제니까 꼭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 자, 상품 매입 시 운반비, 매입 할인에 상품 재고, 상품 재고. 그다음에 매입액, 매입 환출 및 애놀이. 뭐 이런 거 나왔네요? 그러면 상품의 T기점을 그려볼게요. 상품. 우리가 사온 거죠? 사온 것.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해서 사온 것을 상품이라고 하고요. 상품의 기초가 여기 적히고, 기말이 여기 적히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매입한 것이 여기 적히는 것이고, 나는 판매된 것, 판매된 것이 매출 원가로 이 부분에 적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매출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찾아내라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넣어보죠. 일단은 기초 상품 재고는 여기 있네요. 50만 원. 기초 50. 기말 40. 넣고. 그 다음에 매입한 것 볼까요? 단기 총 매입액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근데 매입했을 때 운반비가 들어갔대요. 여러분들, 운반비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매입했을 때 운반비 들면은 그 상품 원가에 플러스 시켜주셔야 돼요. 운반비는 플러스고요. 무슨 무슨 할인받았다, 무슨 애누리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빼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할인받았고 애누리받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제외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운반비는 취득 과정에서 꼭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봐줍니다. 그래서 운반비 매입해서 10 더해주고요. 이거 10, 10만원. 매입했는데 할인됐어요. 10만원 빼줘요. 10만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뭐 반품했거나 애누리했거나 이런 것들 우리 입장에서 돈안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로 또 빼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퉁치고, 여기는 140. 그리고 기초 50이니까 전체는 190이 되겠고요. 여기도 동일하니까 190이 되겠고. 기말이 40만 원이니까 매출 원가 150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150만 원. 자,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몇 개인가? 무형자산은 자산으로서 이제 뭐 경제적인 효익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지만 무형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한테 돈을 가져다 줘요. 무형자산이죠? 몇 개인가? 상표권. 상표권? 무형자산이죠. 안 보이지만, 이거 우리 나이키 같은 거 상표 사용하려면은 돈 내야 되죠? 기계장치. 일단 보여요. 기계잖아요. 보이죠? 유형자산입니다. 토지. 눈에 보이죠? 땅. 땅. 지금도 밟고 있어요, 제가. 땅, 토지 보여요. 유형자산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안 보이지만 저작권 수입 요새 잘 나가는 이 우리 아이돌들 엄청나게 돈 많이 번다고 하고 있죠. 저작권 무형자산 맞고요. 개발비. 개발비도 무형자산 맞아요. 안 보이지만 이제 곧 이것이 자산화 되어서 우리한테 돈을 가져다 줄 거니까. 신약 개발했을 때 이런 것들. 광업권. 안 보이지만 이 권리가 있어야 광업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뭐 판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광업권도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네 개가 무형자산이 되겠네요. 정답 2번. 6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자본잉여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겠죠.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을 봐서 잉여금으로서, 이익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가 있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로 돈 받았다. 아니면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켰는데 근데 이익이 났다. 감자 차이.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 봤다. 뭐 이익 본 거죠, 다. 얘네들이 자본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해보죠. 감자 차이. 오, 맞아요. 주발초. 오, 맞아요. 자기 주식 처분이 맞죠. 세개 있네요. 나머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중에 법정적립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익잉여금. 이런 거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얘는 얘랑 반대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랑 반대죠. 자본 조정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과 반대예요.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손실 본 거. 얘는 자본 조정. 사업 확장 적립금. 얘도 이익잉여금. 임의 적립금이고요. 감자 차손. 얘는 감자 차익에 반대죠. 자본 조정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을 더하면 110만 원이 되겠네요. 6번에 110만 원, 3번.
맞습니다. 자, 7번.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이 밑에 것이 반영되기 전 당기순이익은 7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70만 원인데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점, 선급 보험료를 과소 계상했대요. 그럼 다시 제대로 계상을 해줘야겠죠. 선급 보험료? 그럼 얘는 선급 보험료 자산이거든요. 선급 보험료는 미리 낸 보험료니까 다음에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선급 보험료는 자산인데 과소 계상했으니까 추가로 계상해줘요. 자산 증가. 선급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원. 선급 비용. 10만 원이고 얘는 지금 그냥 자산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 되고 얘를 뭐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비용이라고 써드릴게요. 성급 비용으로 써드릴게요. 성급 비용 10만 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반대 계정 과목은 성급 보험료의 반대편 계정 과목은 보험료거든요. 그럼 반대편을 보험료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해볼까요? 선수 임대료는요. 선수 수익이에요. 선수 수익. 근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선수 임대료로 적은 거죠.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 미리 받은 거니까,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다음번에 못 받으니까. 그게 과대계상돼 있대요. 그럼 줄여야겠죠. 부채를 줄여야 돼요. 선수, 수익, 10만원. 그리고 이 선수 임대료의 반대편 계정 과목으로는 임대료가 적혀 있었을 겁니다. 임대료, 10만원. 그다음에 미수이자가 과대계상됐대요. 미수이자는 우리 이번 연도에 이자 수익인데, 돈을 아직 안 받은 것을 미수이자라고 하죠. 자산이에요. 근데 과대계상됐었다 그랬으니까 줄여줘야겠죠. 미수이자 자산을 줄여요. 대변에 미수이자 10만 원 줄이고 이것에 해당되는 반대편 계정은 이자 수익이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이렇게 반대로 써주면 이제 이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죠. 보험료는 비용인데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대변에 적혔으니까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익은 10만 원 증가하는 것이죠? 10만 원 증가. 두 번째는요,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했어요. 대변에 수익이 발생이니까.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플러스 10만 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자 수익인데 수익의 발생은 원래 대변인데 차변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익이 감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익의 감소, 마이너스 10만 원.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80만 원. 됐어요. 자, 8번.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대요. 일단 계산해볼까요? 3천만 원에 대해서 1%를 설정을 하고 싶대요. 계산해보죠. 3천만 원 곱하기 1%. 그러면 30만 원. 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대손 충당금 30만 원이구나. 근데 밑에 거 보니까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 있었고요. 이미 있었고요. 그중에 15만 원은 대손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요? 20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 써버렸으니까 대손 충당금 5만 원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대손 충당금 그때 이 설정 전 잔액은 5만 원. 5만 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보충법에 의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총 3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를 추가로 설정을 하면 될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것이죠. 25만 원이 더 필요하죠. 그래야 30만 원이 채워지겠죠. 이미 5만 원 있으니까. 그래서 분괘는 이번에 있네요. 대손 상각비 25만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25만 원을 설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분괘다. 그러면 여기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30만 원이겠죠. 25만 원 지금 설정을 한 것이고 이미 5만 원이 있었으니까 대손충당금 현재 잔액은 3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9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맞죠? 이거 원재료. 그려보면 간단하게 빨리 쳐볼게요. 빨리 써볼게요. 기초. 그 다음에 여기 매입. 그 다음에 여기 기말이고. 여기 사용액이잖아요. 이게 이제 재료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기초와 매입을 더한 것에서 기말 뺀 것. 맞죠? 그것이 사용액이다. 왜 재료 원가가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액을 가공 원가라고 한다. 맞죠? 혹은 전환 원가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친 것을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4번. 판매 활동 이외에 제조 활동, 그리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자,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조 원가고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 합친 것을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얘는 오히려 이 판매 활동에다가 제조 활동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둘이 바꾸면 돼요. 바꿔서 읽어볼까요? 제조 활동 이외에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딱 됐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자, 10번.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최근에 보조부문 원가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보조부분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분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여기까지 봤을 때 배부 방법이 이름이 뭘까요?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분에는 배부 안 하고요. 제조부분에만 직접 배부할 때는 직접 배부법이죠? 직접 배부법이다. 그때 요구하는 것은 수선 부문에서 절삭 부문으로 배부할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워보자면, 먼저 수선 부문은 8만 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배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 8만 원을 배부를 시킬 건데, 수선 부문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 포장 부문에 50% 영향 줬고, 조립, 절삭에 30, 20%씩 줬어요. 근데,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에 영향 준 것은 고려하지 않죠. 무시해버리죠. 무시. 무시. 이것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싹 가려버리고, 수선 부문은, 제조 부문에 여기 30, 20%. 이 부분한테만 영향을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50%라고 보고 그중에 절삭 부분에 20% 영향을 줬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계산을 해보면 40%니까 4, 8에 32, 32,000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에 32,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에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 예정 배부, 정상 개별 원가는 이제 예정 배부하는 것이죠. 실제 금액들로 배부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약간 차선책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원가 계산 방법이고,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예정 배부이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로 하는 건 맞아요. 예정 배부율로 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다. 근데요, 배부 기준에 예정 발생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발생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인 거예요. 이 금액까지도 예정 발생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개별 원가 하에서는 어떻게 하냐? 실제 배부액 곱하기 실제 배부율이고요. 예정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배부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공손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손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품으로서 막 제조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됐더니, 조금 합격시키기에는 조금 미달되어서 품질이. 그래서, 좀 탈락시킨 것을 공손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손품은 충분히 열심히 제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제품이 100% 만족스러운 제품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제조를 했는데도 발생된 공손품은 정상 공손품, 정상 공손이라고 해서 제조 원가에다가 넣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발생한 공손도 있을 수 있죠. 좀만 관리 잘했으면 안 나오는 그런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하고, 얘는 제조원가에 안 넣어줍니다.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고 끝.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한다.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맞아요. 2번.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죠? 3번. 작업 폐물은 공손품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틀렸어요. 작업 폐물은 공손품이랑 완전 다른 개념인데요. 공손품은 그래도 정상품으로 달려가다가 완성됐는데 합격해서 탈락한 것이고, 작업 폐물은 그냥 작업하다가 발생한 뭐 찌끄레기, 뭐 부스러기, 이런 것들을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못 써요, 못 써. 이런 것들이 작업 폐물이니까 공손품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땡 틀렸다. 4번.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공손 이기 때문에 뭐 제조원가로 안 넣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3번. 다음에 항목 중에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데 하나만 공제 가능하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암기해라라고 가르치는데 지세무사 면접비 7개. 이거 제가 개발해낸 건데요. 지세무사 면접비, 지 토지 관련된 거.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뭐 미제출했다거나 제대로 필수 사항들 안 적었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그런 매입세, 사업과 무관하게 사들인 거, 그다음에 사는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면세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이렇게 7가지가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다. 읽어보죠. 그냥 2번부터 볼게요. 2번. 접대비. 얜 불공. 면세. 불공.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 2, 3, 4번. 다 탈락이죠. 1번은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네요? 수입했대요? 그럼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해줘야죠. 사업과 관련된 거 수입한 건데. 그래서 1번이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10%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세표준 먼저 구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총 매출액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우리가 상대방한테 돈 200만 원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매출에서 빼야 되겠죠? 우리 이득 본거 아니잖아요. 깎아줬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을 뺀다.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 어떻게 할까요? 판매 장려금은 뭐냐? 얘는 이제 이미 판매를 하고 나서 판매 후에 아, 이렇게 많이 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 조금 드릴게요 라고 해서 5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50만 원 좀 드릴게요. 이런 것들 판매 장려금이란 말이에요. 얘는 매출에서 빼지 않습니다. 판매 장려금 빼지 않아요. 일단 매출은 매출인 거고 판매 장려금은 판매하고 난 후의 일이니까 이걸 뭐 나중에 뭐 비용으로 접대비로 빼든 그거는 니네 알아서 해라. 대신 매출에서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에는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의미가 빼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해라. 매출에서는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얘는 그냥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겠고, 여기에 10%가 부가세니까 8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2번.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즉,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며, 납세 의무자는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고, 2번.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물세이다. 그렇죠. 물건에 그냥 10%씩 딱딱딱 부과해버리니까 누가 소득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세금이 부과돼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진성이 단점으로, 부가가치세 단점으로 있는 것이죠. 3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 아니고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그래서 얘가 틀렸군요. 4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맞죠? 소비. 수입하는 국가에서 10% 과세를 하고요. 수출하는 생산지국에서는 영세율, 수출의 영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고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85회 전산회계 기출문제 1급 이론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